안녕하세요. 더선 캠핑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 제품이 출시됐습니다. 저번 일본 다이소에서 구입하고 보여드렸던 미니 반합하고 포켓 스토브 제품이 입고되었더라고요. 작은 크기의 제품을 기다리셨을 분들에게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제품을 보니까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고 크기는 800mm 용량으로 적당한 크기로 나왔습니다. 미니 반합을 다용도로 사용을 해봤는데요. 솔캠용으로 사이즈가 딱이었어요. 자갑반합에 밥해 먹기, 계란찜, 만두도 쪄먹고 여러가지 요리를 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란지아 반합, 자각반합 이렇게 크기가 달라서 다용도로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포켓 미니 스토브는 작고 휴대가 간편하며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고 오늘 보여드린 자각반합 안에 보관하기도 좋았습니다. 5,000원 가격의 미니 반합과 2,000원의 포켓 스토브 제품도 금방 품절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품 보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